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일장에 대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내용을 이제 8월 달 일정을 조금 간추려서 요약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이 또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혜가 될수 있을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성을 텐텐베고 오후 1시 30분 유튜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빨간 주식 유튜브 다 여러분들 덕분에 최근에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8월달 일정들이 몇 가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이제 8월 첫째 주를 움직임을 좀 보면 뭐 통화정책 회의가 좀 보이는 것들인데 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일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월 초에는 사실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대신에 이제 우리가 옵션 만기라는 변동성이 큰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체크가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조금 자잘한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자 이럴 때는 보면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시장 자체가 개별주, 나기 그리고 테마 테마에 대한 재료를 좀더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일단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큰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많이들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수급, 최근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었다, 그죠? 외국인 수급 중요하니까 요것도 반드시 한번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1일부터 시작되는 부분의 움직임을 보면, 이때부터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8월 15일이 휴장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 CPI를 필두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월 결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8월 28일 날 실적 발표가 대단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강하게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것이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물론 잠정 실적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세부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매출과 영업이 그래서 나왔던 부분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DX 부분이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익스페리언스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 분야 자체가 이제 그 무선 사업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선 사업부라고 했던 부분인데 뭐 정확히 보면 이제 이 모바일 분야죠. 모바일 분야 요거를 이제 무선 사업부라고 했고 이제 NW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매출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VD, 그리고 DA가 있는데, 요거 이제 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전.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M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그리고 이제 NW는 이제 통신 장비 관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이 DS 부분 자체는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요게 메모리 더하기, 이제 파운드리, 더하기, 이제 우리가 설계, 팹리스까지 여기 이제 포함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SDC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고, 삼성에 대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하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좀더 상세하게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조금 늘어났던 분야가 이제 DS, 이제 디바이스, 지금 디바이스 솔루션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반도체 분야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그리고 메모리 분야 142%였으니까 이 분야가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것이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제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죠? 괄호는 마이너스라는 거니까 현재 DX 분야는 마이너스 1%, 전년 대비해서 뭐 비등비등하게 나왔다. 영업이익은 대신 매출 같은 경우 조금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DX 부분이 크게 증가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결국 이제 폴더블 시리즈에 대한 판매가 현재 7월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속하는 거고, 그럼 2분기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죠?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는 좀더 매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만 마진적인 측면에서는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그럼 작년과 비슷하면 잘된거 아니냐? 자, 근데 여기는 환율 효과가 빠졌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환율이 원화 약세가 좀더 강화됐던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마진에 대한 실효를 따져본다면 작년보다는 마진 폭은 조금 더 줄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DX 안에는 우리가 비디오 디스플레이 분야, 가전 분야와 그리고 모바일 분야가 함께 적혀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이런 가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모바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DX가 5, 그리고 디바이스 솔루션이 한5 정도, 메모리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분야도 무슨 사업부터 5 정도를 차지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좀더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은 메모리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메모리가. 우리가 앞에서 메모리는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걸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좀 보실 텐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AI향에 대한 투자 확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 AI에 대한 부분이 2분기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HBM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D램과 SSD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요거는 현재 과정에서. 그럼 하반기에 노리는 것은 뭐냐? 하반기 삼성전자의 메모리 분야의 노림수는 AI에 대한 투자 확대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또다시 키워드가 AI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HBM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HBM은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7월 얘기 나왔다가 안 된다 8월 얘기 나왔고 지금 8월에서 9월 얘기 나오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몇월 달이죠? 9월달, 8월은 베케이션 시즌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고, 저는 9월달 정도 전까지는, 우리가 3분기까지는 삼성전자가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저를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HBM은 9월 달만 되더라도 결국 3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하방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에서도 HBM 관련돼서 이제 판매를 확대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변화에 대한, 요번에 3분기는 HBM 관련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신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 기대감이라고 봐야겠죠. 기대감 정도로 해석을 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모바일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실적은 늘리려면 결국 HBM 카드를 삼성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바일 분야가 과연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7, 8, 9월달까지 현재 폴드 시리즈를 또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진 폭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반기 같은 경우에 비수기에 대한 영향도 받았고, 그래서 수요도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봤던 실적은 매출은 조금 소폭이나마 늘은 모습이 나타났다. 그죠? 자, 그렇게 본다면 후반기에 우리가 무슨 사업부가 후반기에는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 것이 시장은 프리미엄의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중저가 시장은 정체되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 프리미엄 휴대폰에 대한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폴드 시리즈도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안에서에 대한 실적적인 성장이 좀더 나타날 수 있다. 자,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AI를 입히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면서 교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도 나오죠. 여기 강조하는 것들. 그 부분이 저는 긍정적인 효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3분기의 실적에서는 이 모바일 분야에 대한 변화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도 5G 핵심 고도화로 하드웨어 제품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있고, 뭐 지금 보면 실질적인 성장, 통신 기술에 대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이제 꾸준한 부분, 이제 변수가 좀될수 있는 것이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저는 3분기에 실적에 대한 키워드는 이 모바일 분야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분야는 이미 이제 바닥을 좀 다졌다 보거든요. 다만 이제 뭔가에 대한 확실한 뚜렷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곳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에 대한 이제 실적적인 성장보다는 기저효과, 우리가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 정도 분야에서 더안 빠지겠지 정도,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런 계기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붙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슈는 조금 지금 뭔가에 대한 이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것도 디스플레이 분야는 좀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보자. 자,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전 분야, 우리가 사실 이제 가정에서는 이 가전 분야를 가장 많이 볼수 있는데, 이제 VD는 이제 비디오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TV나 뭐 오디오,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DA, 요건 이제 가전제품, 뭐 공기청정기나, 뭐 우리가 이제 비스포크 시리즈,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에어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크게 뭐 매출이 바뀌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이제 꾸준한 매출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 무풍 에어컨이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때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였던 게 아니라 무풍 에어컨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한번 시장의 테마로 움직임이 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에어컨 부품 관련주들,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죠. 왜냐면 8월 달에 테마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함안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큰 이슈는 나오기 좀 힘들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인데,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요건 이제 별표 3개를 조금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좀 확산이 되었다면,
그 지금 문제는 이제 바운드리거든요. 바운드리가 지금 현재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바운드리하고 이제 위에 보면 이제 SLSI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팹리스 설계 분야, 설계. 이제 팹리스 분야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도 넣어지면 엑시노스라는 키워드가 보면 요 별표 세개 합니다. 제가 이제 삼성은 두 가지 방향 투트랙 전략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이제 HBM 관련돼서 이 HBM과 바운드리에 대한 우리가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늘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가 이제 애플이라든지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이런 팹리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삼성도 AI 칩을 설계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는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였잖아요. 지금 삼성은 이런 투트랙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엑시노스를 또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지금 후반기에도 이슈는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최근 보면 이런 엑시노스라든지 삼성에 대한 이런 칩 설계 분야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들 몇 가지 좀 짚어서 한번 같이 봤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HBM으로 다시 한번더 넘어간다면 아까 전에 HBM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수율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율 개선 관련주를 반드시 봐야 될 거고. 그죠? 테마로 본다면 아까 전에 뭐 에어컨 부품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이슈 머리, 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 같은 경우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볼수 있는 거고, 그것도 추가적으로 아까 봤을 때 이제 바운드리와 그리고 이제 팹리스 관련 자,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실적이 스마트폰 실적이 삼성전자 3분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셨는데 뭐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만 좀 한번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자, 우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앞서 봤다시피 삼성전자에서 HBM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또 들썩거릴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수율을 개선시켜야 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PSK 홀딩스 이런 것들이 반등세를 좀더 붙일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바닥을 좀 찍고 넘어서는 과정이니까요. 그럼 조금 작은 종목분들 안에서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오늘 상승이 좀 의미가 있던 자리였고요. 그리고 세정장비에 이제 K식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 대본다 뭐 사이좋게 한 6%씩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오 테크닉스 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분들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이제 수율 개선이 이슈가 되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분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제 YC,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더 전고점이었던 6월 13일 날 고점을 한번 돌파해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HBM 관련된 이슈는 제가 볼 때는 9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슈니까, 수율을 개선해야지 납품이 되니까, 이런 것들, 요 정도 종목만이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했던 이제 뭐 DI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 쭉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율 개선, 수율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국내에서 국산화가 높은 게 보면 세정, 그리고 이제 증착,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패키징이죠. 패키징, 그리고 검사 장비, 요쪽은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또 모바일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모바일 분야에 많이 빠졌어요. 세경 하이테크 뭐 특수 필름을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또는 거기 이제 FPCB 납품한 DKT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다시 반등에 대한 흐름을 조금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 한번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자재 관련해서 뭐 UIL, 방수 방진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제 삼성 경기가 반드시 또 반등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삼성 경기도 함께 볼 수 있는 전략들이고, 그리고 팹리스 관련돼서 얘기 나온다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AD 테크놀로지, 또는 이제 가온칩스 이런 것들도 강한 반등세, 코아시아. 자, 일단 요 삼총사는 무조건 먼저 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버 반도체라든지, 어버브는 그냥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어버브라든지 또는 그 아나패스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을 한번 잡고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자리거든요. 다만 이제 아나패스 같은 경우 거래량이 보면 이제 많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관련돼서 지금 현재 팹리스 관련돼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조금 체크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조금 붙어있는 종목이 등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하이딥. 왜냐하면 현재 이제 갤럭시 링의 뭐 심전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더 확대되거나 갤럭시 워치 이슈가 좀 확대됐을 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요까지도 함께 판단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 앞서 봤던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다 봤나? 그건 지금 HBM 봤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팹리스 했고, 그리고 이제 무더위 왔을 때 이제 우리가 무더위 관련주라고 해서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아이스크림 관련주도 한 번씩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에어컨 부품주도 한 번씩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 테마를 한 번씩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수로 조금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이제 삼성물산이나, 또는 이제 삼성 SDS.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변화가 좀 나타나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과 삼성 SDS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도 함께 체크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된다면 추후에는 또 SK이닉스도 이렇게 분야별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면 좀 좋은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키워드들과 관련되는 기업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은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 협력업 밴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기업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그걸로 좀 더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SK이닉스도 한번 연출 한번 해보고 준비를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 이상로 빨간 주식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